속보입니다. 어제 6월 29일 목요일 오후부터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랑코시초 니세코 유모토 온천 주변 지열 발전 시설 내에서 난데없이 땅에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땅 속에서 물이 뿜어져 나온 영향인지 주변의 나무들이 희뿌옇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물기둥을 목격한 사람은 산에서 연기 같은 것이 나온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이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일본 홋카이도 나가만베에 있는 신사 부지 내에 갑자기 거대한 물기둥이 땅에서 솟구쳤습니다. 이 물기둥은 작년 2022년 8월부터 무려 50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소음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소음 측정 결과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 느끼는 수준인 60dB를 넘었습니다. 또한 물속 염분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주변 나무와 주택에 이 물방울이 튀면서 나무지품 갈색으로 변하고 집 지붕과 차량도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텃밭 채소는 모두 말라 죽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물기둥을 없앨 수 있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땅속 가스 압력이 약해지면 물기둥이 점차 약해지겠지만 정확히 언제 멈출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 홋카이도에서 계속하여 연속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부터 홋카이도 그리고 오호츠크해까지 해저알 단층이 폭발 중이라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6월에만 일본에서는 4번의 이상진역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7월 3일 보름달에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